한일 양국 간 협의가 다음 달 초부터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님이 좀 해결을 드려야겠다고 그렇게 아직도 그 썩은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판결을 받으지도 않는데 무슨 사죄를 하고 배상을 합니까? 반성을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건 판결 이행 안 하는 것만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지난 금요일 지소미아의 조건부 유예 결정이 내려졌고요. 이제는 한일 간의 대화가 시작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 대화의 마지막은 결국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어떻게 마무리 지을 것인가, 이 부분일 겁니다. 그 배상 판결에서부터 시작된 게 경제 갈등이고 또 지소미아 갈등인 셈이니까요. 어떻게 풀 것인가? 최근 문희상 국회의장이 1+1+알파 안, 이른바 문희상 안을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겁니다. 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이 1+1으로 기부금을 내고 여기에다가 양국 국민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내고 또 여기에다가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화해치유재단의 잔여금, 남아있는 돈을 합쳐서 기금을 만들자. 그걸 강제징용 배상 판결 받은 분들한테 드리자는 겁니다. 이 문희상 안이 그나마 한일 갈등을 푸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겠는가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제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설명회가 있었답니다. 뭐 전체 입장이 다 똑같진 않겠습니다만 대표적인 한 곳 연결해서 이 입장을 들어보죠. 정의기억연대의 윤미향 이사장 연결을 해보죠. 윤미향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우간다에 계신다고요? 네, 우간다 내전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들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오고 있는데요. 예. 우간다에 김복동 센터를 건립하려고 착공식을 하기 위해서 지금 와 있습니다. 김복동 할머니의 이름을 딴 김복동 센터가 우간다에 만들어지는 뭐 이것도 큰 뉴스인데 우간다를 지금 방문하고 네. 계시는 와중에 이 설명의 소식을 들으셨을 테고요. 문희상 국회의장의 이 1+1+알파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건 뭐 백지 철회해야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백지 철회요? 사실은 네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와세다 대학 강연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예. 그리고 성명을 냈고 반대하는 성명을 이것은 2020 한일 합의보다도 훨씬 후퇴한 것이고 위안부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그런 법안이다 라는 입장을 전달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 그 화해치유재단 잔여금을 거기다 포함시키겠다라고 하는 이런 예, 발상은 예. 2015 한일 합의 이후에 벌어졌던 한국 내의 상처들, 갈등들 다시 재현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는 입장을 굉장히 강력하게 전달을 했죠. 그러니까 2015 위안부 합의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박근혜 정부 당시 한일 위안부 협정. 그때 만들어진 화해 치유재단 거기에 이제 남아있는 돈이 있는데 그것을 이번에 넣어서 배상에 쓰겠다는 그 부분이 가장 문제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아니요. 뭐 어떤 것이 가장 문제다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한국의 대법원이 예.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예. 가해자는 가만히 있는데 피해국에서 법안을 만들어서 예. 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이 돈을 내고 더군다나 국민들에게 자발적 모금을 해서 예. 이 문제를 역시 돈으로 해결하겠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사실은. 일본 정국에 왜 면제부를 주려고 하는 것이냐. 이건 역사에 굉장히 크나큰 잘못을 저지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사장님 말씀이 맞죠. 그쪽 기업에서 배상을 하라는 판결인데 왜 우리 기업이 거기에다가 돈을 기부해야 하고 우리 정부가 왜 돈을 기부해야 하고 왜 우리 국민들의 성금이 거기 들어가야 하는 것인가가 사실상 말이 안 되긴 합니다만 그나마 나온 여러 가지 안 중에 가장 현실적인 안이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상식적으로요. 예. 설사 피해자들의 반대도 불구하고 예. 국민 여론의 반대도 불구하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칩시다. 예. 이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역사에서 봐왔어. 2015 한일 합의로 이미 일본 정부는 우리는 이 문제를 다 해결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 그러나 이게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를 제기되고 있고 예. 여전히 한일 간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고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 문제를 가해자가 풀지 않고는 절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죠. 무엇보다도 그 법안에서 독일의 선진 사례를 본받아서 이것을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독일은
피해국이 아니에요. 독일은 가해국이고 가해국이 법안을 만들어서 가해국의 기업이 돈을 내고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기본 방침은 반성한다는 그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게 포함이고 기조죠. 알겠습니다. 그 경우와 우리는 다르다. 네네. 예. 근데 지금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입장이 뭐 다 똑같진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 미쓰비시 같은 기업에 동원됐던, 근로 동원됐던 분들 중에는 문희상 의장식의 합의에 100% 만족해서는 아니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마무리 짓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결국은요, 피해자들이 찬성하는 피해자들이 있다. 라고 하는 어떤 의미를 의미하느냐면은 1995년 우리가 위안부 문제를 걸었던 전체가 똑같습니다. 1억을 받고 싶어하는 피해자들이 있었어요. 있었죠. 끝까지 거부했던 할머니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사이에 상처와 갈등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게 10년을 넘어서 겨우겨우 통합되고 그렇게 걸어온 게 지난 28년, 30년이었어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이 문희상 의원 법안은 결국은 피해자를 분열시키고 갈등을 심화시키고 미래지향적인 관계요.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근본적으로 해결 안 됐는데. 결국 이것으로 임시 봉합은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저는 임시 봉합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시 봉합도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사장님 지금 대화는 시작이 됐는데 궁극적으로 이 대화의 끝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해답이 나와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어떤 해답이 가능하겠습니까? 네. 한국 정부가 그동안 계속 이야기해왔던 게 뭐냐면요. 역사 문제는 역사 문제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안보는 안보대로 투트레고 간다라는 게 우리 정부의 외교 전략이었어요. 그런데 예, 예. 그거를 한 문제의 역사 문제와 경제 안보에 모두 묶어서 시작한 게 일본 정부예요. 그렇죠. 거기에 지금 한국 정부가 끌려가고 있는 거죠. 저는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역사 문제를 그렇게 경제 문제에 안보 문제에 거래 수단으로 삼거나 도구화하거나 그러면 이건 역사적으로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그건 해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입장 확인하겠습니다. 윤명 이사장님, 우간다의 김복동 할머니 센터 착공식 잘하고 돌아오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정의기억연대 윤미향 이사장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